역량은 결국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이 해온 방식을 보면 이 문제 해결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마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연수원에 모아서도 교육시키지만 그 회사에 일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이거야. 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도 늘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경영, 국가 경영 이런 것도 똑같이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좀더 뛰어난 기업들은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거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그거를 끊임없이 신입사원 때부터 문제 해결 역량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실제로 뭐랄까요? OJT를 통해서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 마음, 생각을 갖는 그런 자질을 가졌다고 그럴까요? 기본 소양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고 뽑아놓고라도 감사 문화나 이런 감사 문화를 통해서 체질화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력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 문화를 만드는 것도 예를 들어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쓴다든지 감사 쓰는 사람을 잘 쓰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걸 공유한다든지 하는 단순한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문제 해결을 보는 것도 어떤 과제를 주고 그것을 하는 진행 과정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지 관계없이 그런 내가 이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키움으로써 우리 회사가 더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워낙에 IQ가 뛰어난 인재들이 많고 대부분 정말 평균 이상으로 다 훌륭한 인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밭을 감사로 만들어 주는 것과 문제 해결하는 것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이두 가지만 잘 이어지면은 그큰 차이를 못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몰라서 잘못할 경우도 있고, 알고도 잘못할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경우, 이럴 땐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때는. 근데 저는 자주 야단치지는 않고요. 1년에 한두 번? 이 정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따끔하게 아주 세게 야단을 치고, 큰아이한테는 제가 매를 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작은아이한테 딱한번 매를 든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기 전인데, 갑자기 아빠 차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릇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한번 딱 매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야단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주 하면 안 되고요. 야단친 다음에는 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또 풀어주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아빠가 너한테 아까 매를 댔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요? 얼마나 아프니? 물어보고, 아빠가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너가 잘 되기를 바라서 매를 댄 거였어. 그래, 아픈 걸 아프게 한건 미안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화해의 또 시간이 또한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단치는 시간, 또그 아이가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다시 화해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지. 뭐, 100%다 그냥 허용하고 무조건 야단을 한 번도 안 친다고 좋은 아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야단칠 일이 있을 때는 야단도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도록 그동안 코칭 고객이었던 많은 리더님들이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더님들을 만나 뵐때 코치로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은 제가 모른다고 그냥 다 드러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코칭이 매력 있는 게요. 모든 영역의 전문가가 코치는 아닙니다. 코치는 코칭 전문가이고요. 고객은 고객 인생의 삶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전문가의 대화를 나누면 네, 지금은 조금 유연하게 재미있게 잘 대처하면서 네,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